지금 난초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. 영상 찍고 있어요. 이쪽 이 저쪽으로 보면은 이 지금 햇빛이 지금 받아 들어오는 자리고요. 그리고 이 평지죠. 평지에 이제 경사가 조금 이렇게 있는 밑으로 그런 자리인데 이쪽은 범위가 그 좀 큽니다. 큰데 난초는 많이 봤어요. 그래도 한 수백여 조근 난초를 봤습니다. 난초가 좀 많이 있어요. 난초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무늬종을 찾아야 되고 변이종을 찾아야 됩니다. 근데 여기는 이거는 이제 산반에 가능성 있는 약하게 아주 약하지만 산반이 걸려 있습니다. 예, 산반이 걸려 있는 잎인데 이런 개체를 뭐 일일이 다 채단하거나 산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. 근데 이제 산반의 가능성이 있어서 영상만 담아보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대주들이 있어요. 이렇게 대주도 있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산에도 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꿩이 많이 있어서 대주들이 지금 시기에는 수정이 된 꽃이 있다든지 아직도 꽃을 확인할 수 5월달까지는 꽃을 확인할 수 있을 시기가 맞거든요. 맞는데 난초 대주들 중에서도 꽃이 달려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그 지금 보면 꿩 같은 조류들이 새들이 그런 그 또 일명 그 난초 꽃을 꿩밥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많이 뜯어먹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꽃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뭐 여배품이나 뭐 잎변이나 뭐 단엽성 변이나 그런 개체는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골짜기 계곡지 이렇게 나왔죠. 이쪽에도 이렇게 난초가 있고요. 이렇게 네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서 조금 엽성이 좋은 뭐 단엽성의 그런 난초는 찾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런 난초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. 이제는 한촉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생강근 자리 그런 자리를 좀 찾아봐야 돼요. 네, 찾아봐야 되고 이 골짜기 주변 이 약한 작은 골짜기지만 이 골짜기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난초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산행하실 때 잘 찾아보시면은 난초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. 제가 예전 영상에도 그 골짜기 그 주변 영상을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 산행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었으면 합니다. 산행하시는 분들 안에서 네, 이것도 난초가 여기도 있고 근데 생강근은 아니네요. 한쪽짜리는 저희 어머님이 먼저 지나가셨는데 난초를 그냥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신 것도 많아요. 그래서 그 자리 뒤로 제가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. 난초가 이런 골짜기나 이런 자리가 겨울에도 오히려 골짜기 있는 주변 물가 있는 주변이 따뜻하기 때문에 난초들이 좀 많이 자생을 합니다. 요거는 잎이 아주 좋은 잎엽성으로 서 있는 그런 난초네요.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요. 여기에도 이렇게 난초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골짜기 주변이 집중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. 이렇게 있고 이런 데서 한촉이 되는 그런 난초를 좀 잘 찾아봐야 되고 세심하게 찾아봐야 됩니다. 여기도 있고 이제 무늬는 없네요. 난초는 많은데 눈에 들어오는 개체들이 안 보이네요. 우선 난초 탐난에 더 집중을 해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집중해서 더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골짜기 주변이 생강근들부터 해가지고 난초가 많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주변을 잘 찾아보시면 많은 난초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예. 좋은 개체 만나면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자리를 찾았고요. 앞에 보이는 개체는 이제 환엽입니다. 환엽인데 이 끝도 너무 뾰족하거나 그러진 않고요. 마무리가 입장 3장에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고 다음 신화 세력 받으면 아주 좋은 개체로 나올 것 같고요. 이 폭이 0.8에서 0.9 정도 되는데 길이는 지금 한 5cm 5에서 6cm 정도 됩니다. 환엽으로 아주 좋습니다. 환엽으로 아주 좋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잎변, 산반성 잎변을 갖고 있는 예, 개체들이네요. 지금 이것도 생강초인 것 같고 잎이 아주 좋습니다. 예, 육질이 아주 단단하고요. 그 다음에 잎 끝이 이렇게 다 집혀 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 집혀 있다는 건 배골이 깊다는 겁니다. 예, 끝이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 다 잎들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런 개체들은 산반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때 신화를 한번 받아봐야 될 종자예요. 이것도 잎이 조금 아까 여기 잎보다는 좀 약한 잎이지만 상당히 좋은 엽성이 상당히 좋습니다. 거의 부러질 듯한 난초 엽성이에요. 이런 개체들은 잎변에 산반이 걸려서 나올 개체로 보여지고요. 그래도 이 산지에서는 한 두세 개 정도는 모셔볼 만한 난초가 나와주네요. 요것도 신화는 받아봐야 되고요. 그다음에 요것도 신화는 받아봐야 될 종자네요. 조금 더 한번 다 이 주변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